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송삼룡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를 위해서 박병석 목사님 멀리 경남 양산까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양산에서 지금 계시게 된 정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감림산 기도원에 월요일 날 저녁부터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부흥회 하시면서 참 부흥회하면 한국교회 추억이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많이 식어졌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은혜 받으려고 멀리 시골에 버스 타고 걸어서 산골에 가고 맞아요. 특히 저도 그런 중학교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전라남도 보성은 애당면의 그 조그만 교회에 당시에 서기행 목사님이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인데 설교 제목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고. 서기행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로 오셔서 아라비아의 눈물.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그러시군요.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한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하신 그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우리 동네에서 교회가 생기자 바로 저를 품에 안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저 어머니가 교회 나간다는 것을 아버지만 알 정도로 그랬는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는 걸 할아버지한테 이제 발각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담뱃대로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한 차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완전히 순결하셨네. 그렇죠. 그리고도 새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오셨다가 한번 실패하고 4학년 때또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내가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도 어린 나이지만 참석했고, 또 이웃교회 같은 데서 부흥회를 하면은 갔다가 막그 부흥회 참석하고 밤, 그때는 설교를 참 오래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밤늦은 밤에 오다가 보면은 막 논두렁이에 구부를 지기도 하고 자불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목회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좀 하러 왔는데, 금방 그 잠깐 어머님이 예수 믿다가 사실상 맞아서 맞아요. 돌아가셨다 순교하신 거잖아요. 순교하셨어요. 우리 서강석 총회장님은 예수 믿다가 가출을 했고, 맞아요. 김종준 총회장님도 예수 믿다가 맞아요. 가출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어머님께서는 예수 믿다가 맞아서 순교하셨다. 맞습니다. 야, 이 얘기를 좀 우선 먼저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순교하시고 새그 어머니 어머니, 모셔갖고 하시면서 계속 쭉 평탄하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그야말로 어린 시절에 만고 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모셔온 것은 자식들을 살피라고 갖다 놨고, 아버지는 그만 술집에 가가지고 계속 사셨어요.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러면 불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그게 어렵게 사시다가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했습니까? 어릴 적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가출한 겁니다. 가출했습니까?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형님이 인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인천이 이웃 동네도 아닌데 형님을 찾으러 인천으로 갔어요. 그건 찾을 수가 그때 없었죠. 그 서울 올라갈 때뭐 타고 가셨어요? 기차. 안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 현대로 청량리역까지. 완행뿐이었잖아요. 맞아요. 몇 시간 걸렸어요? 옛날에 12시간 막 맞아요. 이랬는데. 막 엄청 걸렸어요. 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엄청 걸렸어요. 전라도 순천에서 우리 서울 올올때 12시간 걸리고 했는데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 그 서울로 기차 타고 가출해서 오셔서 인천 가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인천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뭘 한번 이렇게 보면은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구두를 닦으면 될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구두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두약을 사가지고 구두를 닦으러 다녔어요. 그럼 식사는 어디서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병원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이제 참 기적적으로 형님을 만나요. 인천에서. 네. 네. 그리고 형님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형님은 참 시골에서 가출해가지고 노동일을 했어요. 예. 형님도 어려웠기 때문에 동생을 보살필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인천에서 제가 한번 구두를 닦다가 어떤 그것도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예. 아주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막 그 위협을 당했어요. 예. 그러네 다시는 여기서 내가 활동을 안 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 서울로 올라가가지고는 파고다 공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도 팔고 예. 비 오는 날 우산도 팔고 예. 구두도 닦고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을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예. 예. 그 어린 시절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고생하시고 네. 그때는 신앙은 이어지지 못했지 잠깐 못했어요. 공백기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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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예. 그 다음에 좀 풀렸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까? 어디 뭐 제대로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린 나이에 예. 남산 밑에 가면은 예. 노숙자들 또는 뭐 이렇게 노동 일 하는 사람들이 예. 모인 예. 장소가 있어요. 예. 거기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 거기 가면 아침에 드러무 통에다가 장작 같은 거 나무 막대기 집어넣고 불 피워놓고 거기서 있으면은 예. 이제 누군가가 와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가는데 예. 거기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가면 그 당시 직업 소개소 같은데 잘 안 들어가고 거기서 했어요. 예. 그럼 뭐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예. 저를 와서 너 가서 짜장면 예. 배달해라. 예. 그 중국집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웃기는 것이 대포집에서도 예. 가고 기생집에도 가고 빵 공장에도 가고 아이스크림 공장도 가고 야.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근데, 예. 그것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실 때는 정말 그 목사님은 그 총회 때마다 매년 보시면 그 흰색 양복에 전형적인 봉사 그 양복 입으시고 오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 옛날부터 글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고 예. 그리고 그 정말 아버지가 늘 어릴 적부터 하는 얘기가 조금 잘하는 일이 있으면 어이구 그놈 양반이다. 예. 그리고 조금 잘못한다. 이놈 상놈 하는 짓이다. 예. 이렇게 했어요. 비가 와도 뛰어다니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전형적인 양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님이 온다. 일어서 가지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앉으면 큰절을 해야 그놈 양반이다. 예. 그런데 그냥 어른들 들어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달 뻗치고 앉아서 막 에이 상놈 짓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그게 몸에 배였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옷은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입는 버릇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총회 때 대표적으로 이제 1년에 한번 전 총대들이 모이는 총회 때 총대 한 몇 번이나 오셨어요? 총대 한 20번 가까이 됐다. 네, 제가 다는 못 봤지만 한 10여 년 전. 노회장을 10번 했으니까. 노회장 10번. 예. 야. 그래, 노회장을 10번 하다 보니까, 노회장 때는, 뭐, 틀림없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 한 번, 두 번 끼인 거 보면, 20번. 예, 보면, 한 15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해년마다 거의, 예. 완전히 총회 신사로 갈 정도로, 예, 하얀 양복에 아주 멋진 모습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양반, 기질이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어릴 적에 너무 못 먹고 예. 못 입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잘 입고 싶고 예. 너무 그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백화점 가서 사 입고 막 예. 내가 좀 깔끔하게 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 모습 봤기 때문에 목사님 금방 노숙하고 구두 닦기하고 뭐 배달하고 용산역이니 뭐 서울역이니 예, 예.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건 정말 전혀 뜻밖인데요.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예. 한 번은 한강 뚝에서 예. 동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예. 뚝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거기 모깃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옆에 가마니 하나 있어서 덮고 잤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뭔가 봤더니 거기에 죽은 강아지가 들었어요. 아... 그런데 모기한테 뜯기는 것보다 냄새보다도 모기한테 뜯기는 것보다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덮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저 어느 대사가 네, 물 마셨는데 해골물을 마셨다는 똑같은 게 그,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용산역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네. 가보니까 얼굴이 모기가 안 뜯은 데가 없어요. 예.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 고생이 어떻게 해서 종결되고 예수 신앙을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예, 제가 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종로에 나가서 막 이렇게 거기 종로 뒤편에 가면 동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 잠을 자고 파고다공원에서 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중국집이나 짜장면 배달도 하다가 뭐 예. 이런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종로 지역에 있는 소위 깡패들이라 할까요? 예.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예. 나는 깡패가 아니지만 깡패 원서 된 적도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싸움하러 가는데 같이 예. 가자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생각에 그거 가서 무슨 유익이 있냐 꼭 예. 다윗이 물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야 싸우고 난 다음에 어? 패싸움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준다. 예. 그럼 가자 했지. 내 생각에는 싸움 붙으면 나는 남 때릴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고 도망가 버리자. 예. 그리고 모이는 장소에 가자. 이랬는데 예. 강아지 제일 먼저 잡혔어요. 예. 정릉에 갔었는데 예. 거기 정릉에 한 많은 그 미아리 고개 예. 그 위에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는데 패싸움이 예. 붙었어요. 예. 붙었는데 나는 남 때릴 것도 없고 맞을 필요도 없고 도망간다고 갔는데 예. 제일 먼저 잡혔어요. 예. 그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잡힌 장소에 그 경찰을 내가 미리부터 봤어요. 예. 사법 경찰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경찰이더라고. 예. 거기에는 경찰도 와 있고 깡패 두목도 와 있었어요. 예. 잘 싸우는 사람 뽑아가기 위해서 싸움 붙인 거예요, 지금. 예. 그 길로 시작해서 참 그 발을 빼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 상당히 그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거기 재미가 있었어요. 예. 갔다 오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생활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도소로 갔죠. 어... 정릉경찰서 유치장에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예.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서대문 교도소로 넘어갔어요. 야 목사님 인생 아... 그 스토리가 아주, 아주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정말 그래, 그러면 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나이가 예. 19살 때인데 예. 그래 미성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징역을 받았는데 장기 1년, 단기 예. 10월, 이래가지고 징역을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박병석, 너는 초범인데, 판사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예. 근데, 우리가 조직 세계, 깡패 세계에서 똘마이 롤을 할 때는, 예. 절대로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맞아야 되지. 예. 그냥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서, 예. 결국은 서대문 교도소, 김천 소년 교도소, 안동 교도소, 이렇게 거쳐서 1년 11일, 그렇게 그 사고 나왔어요. 형무소 가게 된 걸 집에서 알았습니까, 아버님이? 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연락을 안 했지만 집으로 연락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희한한 것은 교도소 안에 소년 교도소, 김천 소년 교도소에서 병을 얻었어요. 예.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성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20살 되니까 예. 안동 교도소로 이감을 와요. 예. 거기에서 출소를 하는데 출소를 하니까 아버지가 교도소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갔는데 예.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예. 수요일 날 그래 교회를 갔거든. 어. 갔다가 나는 한번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니까 내가 어머니 팔에 안겨서 등에 엎혀서 갔던 교회니까 예. 갔던데 내려오는데 형님하고 숙모님이 예수를 믿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였습니까? 시골 어디? 안동, 풍산, 아. 오미동 송지교회입니다. 아, 안동, 풍산이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숙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보고 얘야 어떻게 서기가 교회를 다 나왔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 녀석이 교도소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하루에 한 끼니씩 금식을 하면서 1년 동안을 내가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야. 오늘 이 녀석이 교회를 나왔네요. 이랬어요. 기도 응답으로? 예.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예수 믿을 생각은 없었는데 예. 그런데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듣자 내 마음속에 큰 어떤 감동 뭐가 딱 가슴에 와서 뭉치는 것 같았어요.
그 길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목사님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30년 하시고 참 영남 쪽에서 유명한 이 기도원의 주강사로 수차례 많이 오셨잖아요. 1년에 한 4번 정도 와요. 그러니까 전국 뭐 호남 지방이고 영남 지방이고 이제 부흥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신앙의 뿌리가 어머님의 순교의 열매. 맞습니다. 또 하나는 형님의 그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의 결실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렇게 목회에 단단한 뿌리가 결실이 맺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요. 예. 제가 그 형님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형님하고 기도원을 가서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 산에 올라갔는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혼자 바위 밑에서 그 내가 기왕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바위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가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객지 생활하며 수도 없는 매도 맞고 수많은 고생을 했던 그 응어리진 것이 그날 밤에 눈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엄청 울었어요. 그 울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냐고. 내가 얼마나 어머니 없는 바람에 얼마나 내가 멸시천대를 당하고 살았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그날 그 바위 밑에서 밤을 세웠는데 밤을 세우고 새벽녘쯤 됐을 때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머리에 빛이 확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아,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출소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갔었거든요. 아무 공부 없잖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그때 8월 달 집회 때 참석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매일 저녁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여름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을도 지나고 겨울 한겨울이 돼도 세 가지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추워도 춥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밥 먹으면 전도하러 나가서 점심 굶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권사님이 주먹밥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새어머니 밥 안 해줘요. 주먹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주먹밥을 먹고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춥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배가 안 고파요. 또 잠을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자도 피곤하지를 않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첫 은혜 경험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난 그 경험을 지금도 너무 신기해. 어릴 때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셨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뭐 독학으로 마치셨어요? 예, 맞아요. 과정을? 독학이라기보다가 야간 중학교 그리고 주간에는 성경학교 그런 중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마쳤는데 신학교 갈 때도 가지고 가니까 입학을 안 시켜줘요. 자격 미달로. 그런데 그 당시 그 대구 신학교가 그 당시 대구 신학교 대구 신학교에 별과가 있었어요. 별과에는 집사님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2년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본과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나는 학벌도 없지만 공부를 해서 참 총신까지 총신은 몇 대로 졸업하셨어요? 79회입니다. 아, 79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야, 엄청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그 정말 특별한 은혜로 체험하고 영적 체험하고 또 특별한 뭐 은사도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학교 졸업 후에 영양 수부 교회는 어떻게 부임하게 됐습니까?